다른 의뢰인분이 이 집에서 키우시던 떡갈나무가 좀 상태가 이상하다고, 딱 보기에도 좀 이상해 보이죠. 좀 꽈배기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키우셨대요. 끝에도 막 까매지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하셔서 데려와 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가늘고 길게 자랐어요. 참 인생 잘 살고 있죠? 가늘고 길게. 이게 그 화분에 있던 것들인가요? 무슨 솔방울도 들어있고, 제가 아까 듣기로는 달팽이 죽은 걸 흙에다 묻어줬다고 그러는데 달팽이가 들었다고 이 안에? 사실인가요? 전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장갑도 안 끼고 왔고, 지금 대략 난감합니다. 잠깐만. 근데 다리에 쥐가 났어요. 잠시만요. 잘 자라곤 있는데, 뭐, 잎이 지금 끝에가 다 하나같이 타고 있고, 잎에 여기 부분 보시면은 먼지가 쌓인 게 아니라 약간 하얗게 이렇게 일어난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이시면은 더 명확하게 좀 하얀 가루들이 좀 전체적으로, 밑에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병이 생겼다고 볼수 있어요. 식물이 병에 걸렸을 때는 약을 줘야 되겠죠? 치료를 위해서는. 병충해용 약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비싸고, 실용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산화수소입니다. 이게 살균 소독 능력이 좋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뿌려주면은 예방 효과도 있고, 치료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도 집에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전체적으로 식물에 뿌려주시면은, 이제 보통 집에서 쓰는 분무기예요. 과산화수소 뚜껑에다가 한컵 정도만 약을 뿌려주시기 전에 젖은 수건으로 잎들을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우선. 일단 표면에 뭐가 묻어있는 상태보다는 깨끗해진 면에다가 약을 뿌려주시면은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 나무에 한 잎이 걸렸으면 이미 모든 잎에 그병 해충의 인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깨끗이 닦아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잎 뒤에도 전체적으로 뿌려주시고요. 이 위에도 뿌려주시고요. 매일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주일에 뭐한두번 정도? 병이 걸린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소에는 거의 뭐한 달에 두번 정도만 이렇게 뿌려주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흙 속에 무슨 뿌리파리나 벌레들이 생겼을 때도 물을 주실 시기에 물에 같이 조금씩 타서 물을 주시면은 흙 속에도 살균 작용이 될수 있고요. 저도 저희 매장에서 이거 주기적으로 많이 뿌려주고 있어요. 뭐 보통 떡갈나무는 저희 매장에서도 한 2주에 한 번씩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이나 그 화분 상태에 따라서 그물 주는 텀이 3주가 될 수도 있고 4주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분도 이제 거의 한 3, 4주에 한번 주셨다고 하는데 물을 전혀 먹지 못했어요. 이제 과습에 인해서 병충해가 진행이 됐고, 나무 화형 자체도 좀 키가 이렇게 큰, 날씬하면서도 크게 자란 좀 일자란 모양이죠. 그게 좀 물이 많았을 때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물 주기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꽃집 남자 멋진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